제주하면 떠오르는 이름 올레길. 그 이름으로 제주의 오름과 숲, 바다와 마을을 잇고 그 길 위로 도보 여행자들의 걸음을 이끈 지 올해로 17주년. 놀멍, 쉬멍, 걸음멍, 나눔멍, 꿈꾸멍, 걸으라 말하는 제주 올레길에서 사람들은 어떤 시간을 맞이하고 있을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좋은 것은 특히나 더 그렇다. 제주도가 아름답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올레길에서 청량한 자연과 정겨운 사람들을 떠올린다. 길이, 올레길이 이런 자연과 사람을 여전히 잇는 중이다. 아름다워요. 제주도가 아름답다고 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얼굴이 있는 것처럼 걷고 있어도 걷고 싶은 길, 올레길.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데에는 기본에 충실하자는 원칙이 있어서 아닐까. 2007년 길을 낼 당시부터 지금까지 제주 올레의 기본 원칙은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즐기며 걸을 수 있는 길을 연결하자는 것. 실제 제가 오늘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서 토목 공사를 하기보다 제주의 옛 사람들이 다녔던 길을 찾았다. 길은 생물과 같다. 그래서 비와 바람과 햇빛의 영향을 받고 풀도 매섭게 자라지만 무적의 예초군단 덕분에 길의 얼굴은 여전히 매일 산뜻하게 매만져지는 중이다. 제주 올레길이 생기기 전 제주도는 일주일 안팎으로 관광 명소만 찍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올레길이 생긴 이후 제주도는 한 달 살이, 1년 살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도보 여행자에게는 느림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치유의 여행을, 지역 주민에게는 가게, 지역 경제 보탬을 주며 선순환의 모델을 만들었다. 올레길 덕분에 여행자들의 발길이 전에는 미치지 못했던 구석까지 닿으면서 올레길 위에 전통시장 매출이 올랐고 코스가 지나는 마을과 기업들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마을의 콘텐츠가 소득으로 이어졌다. 모두가 함께 걷는 그 길에서 지역민이 그리고 여행자가 웃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다. 올레길이 생긴 덕분에 제주의 자연도 소리 없이 웃고 있다. 여행자들은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준 길이 고마워 허리 굽혀 쓰레기를 줍고 주민들은 길이 가져다준 고마운 것들을 기억하며 손을 보탠다. 제주 올레만큼이나 하나의 고유 명사가 된 클린 올레는 2009년부터 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 캠페인으로 사람들이 지나간 올레길이 그렇지 않은 길보다 깨끗해지는 신기한 현상을 낳는 중이다. 도보 여행자들과 지역 주민 그리고 환경을 품은 제주 올레는 그래도 갈증이 났다. 이 좋은 길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스위스, 캐나다, 영국, 호주 등 13개국 트레일과 우정의 길 협약을 맺고 일본과 몽골에서는 제주 올레길과 꼭 닮은 자매의 길을 만들었으며 산티아고 순례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동 완주 인증 제도도 만들었다. 17년 된 제주 올레길이 천년 역사의 산티아고 순례길과 함께 걷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은 올레길의 저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방증. 이 외에도 아시아와 전 세계 트레일 단체들과 연합하고 서로의 길을 알리는 아시아 트레일 네트워크와 월드 트레일 네트워크까지. 이런 우리를 보고 누군가는 말한다. 제주 올레는 길이 왜 UN이고 K-트레일의 BTS라고. 전 세계 흩어진 도보 여행길과 하나의 연대를 맺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길을 걷고 지와 도약의 시간을 갖길 바라는 제주 올레.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제주 올레길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아직 첫 걸음을 내딛지 못한 이들의 걸음을 이끌어서 함께 걷는 것. 제주올레는 누적 탐방객이 천만 명을 넘던 2022년 새로운 미션을 세운다. We walk. 우리는 걷는다. 느영나영 함께 걷는다. 서울 같은 대도시를 찾아다니며 걷기 초보자들을 위한 제주올레 걷기 학교를 열어 더 많은 사람들을 걷기 세계로 이끌고 걷기의 문화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찾아간다. 2024년 제주대학교에는 제주올레 길을 걷는 교양 과목이 처음 만들어졌고 제주도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는 세계로 수출되는 K-트레일의 대표 선수로 제주올레가 소개되고 있다. 또한 제주도 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초중고 학생들이 교과 과정 일환으로 제주올레 길을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지난 5월에는 펠롱펠롱 제주올레 어린이 걷기 축제를 처음 개최했는데 오름지기 길이란 걷는 사람이 있어야만 유지되는 법. 그러기 위해 요망지게 들판에 뿌려진 나달 하나까지 주워 담듯 미래 새싹 올레꾼까지 살뜰히 챙기는 중이다. 제주올레는 먼저 걸은 이가 나중에 걸을 사람을 위해 먼저 봉사하고 기꺼이 후원하면서 이어가는 길이다. 서명숙 이사장이 시작하고 수많은 봉사자와 후원자가 함께 완성 중인 길이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전 세계 도보 여행자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제주올레 여행자 센터와 함께 간세 스테이션이라는 꿈도 이뤘다. 1,000명이 넘는 후원자와 봉사자들이 십시일반으로 함께 일궈낸 공간. 놀멍, 쉬멍, 걸으멍, 치유받고 행복해진 우리가 함께 걸으멍, 꿈꾸멍 나누는 가치. 자연과 인간, 여행자와 지역민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 함께 만들고 함께 걸어보자. 우리는 걷는다. We walk.